안녕하세요. 본 강의에서 사용했던 슬라이드를 지금 하나 다시 사용하고 있는데요. 타원 곡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평면상의 곡선인데 조금 복잡한 방정식이뭐 y 제곱 더하기 a1, xy 더하기 a2는 x 삼승 더하기 a3, x 제곱 더하기 a4, x 더하기 a5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타원 곡선에 대해서 구글로라도 검색해보면 이런 복잡한 방정식보다는 훨씬 간단한 걸로 이론이 전개된 걸 발견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y 제곱은 x 삼승 더하기 x 더하기 b 그런 고려 방정식. 그래서 제가 그림에 그려놓은 거는 y 제곱은 x 삼승 빼기 2x 더하기 5 이런 것들의 방정식인데. 네, 물론 이게 강의 듣는 사람들이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는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리면은 되는데요. 밑에 간략한 방정식하고 위에 방정식하고 관계는 적당히 변수를 조금 바꿔주면 간략한 방정식 y 제곱 분 x 삼승도 하기 a x 하기 b 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복잡한 콜들은 대체로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타원곡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일단 파형 곡선의 예를 또 하나 보여드렸는데 여기서는 y 제곱은 x 3승 더하기 x하기 b로 놓은 다음에 a하고 b를 막 바꿀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계수들을 바꿀 수 있게 그래서 가령 b를 바꾸면은 이런 이런 모양으로 바꾼다던가 그래서 이거는 b가 0.6이고 a는 1인 경우이고 a가를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도 있고 가령 이렇게 두 조각 나기도 하거든요 어떤 때는. A가 뭐냐 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모양은 달라지지만은 타원곡선 자체의 군 구조가 고조어졌다 저는 얘기했었잖아요 강의에서 그 사실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군이 어떻게 됐었는지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 여기다가 점을 두개 찍으면은 그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은 다음에 그 직선이 이 곡선하고 다시 만나는 점을 찍고 그다음에 그 직선을 x축을 따라서 반사해요. 그러면 요점이 이제 a 더하기 b가 되는 거거든요. 기하학적 연산이죠, 요 곡선상의 점산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군 곱셈표 같은 걸로 보여드릴 수는 당연히 없지만은 무한히 많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기하학적으로 뭔가 조화롭게 정의된 연산이긴 하거든요. 이 연산에 대해서 잠깐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심화학습에서 강의 중에도 보여드렸던 이에 예 조금 아까 다시 복습도 했고 y 제곱 은 x 3승 빼기 2x 더하기 요 o 이 타원 곡선의 경우에 연산을 몇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을 이미 찍어놨는데. 그러니까 A 점, B 점은 A 점은 이제 좌표가 1, 2고 B 점은 좌표가 2, 3이잖아요. 한번 확인을 했었죠 강의 중에 이게 실제로 이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거. 우리 연산을 다시 한번 해볼 텐데 이것도 강의 중에 한 거지만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직선이 타원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점 C라는 점은 x축을 따라서 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직선을 그리고 만나는 점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요 점은 x축을 따라서 반사를 하면 이제 이게 a 더하기 b거든요. 그런데 요 점에다가 b를 한번 더 시도하는 거를 한번 얘기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다시 보여드릴 텐데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 요점하고 보면 B를 다시다 해보죠. 그러면 이제 이두 점을 지나는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아보겠죠? 직선하고 원래 타원곡선하고 만나는 점을 구하고. 그러면 여기 G라는 점을 찍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점을 x축을 따라서 반사를 해야 돼. 요 여기 g-라는 점이 생겼는데, 요 점이 뭐예요, 결국은? 요 점은 a 더하기 b에다가 b를 다시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여기서 우리가 구한 거는 a 더하기 b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b를 다시 더한 거예요. 그게 요 점, g-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제가 약간 다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작업인가 하면은, 요번에는, b를 자기 자신하고 더해요. 그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b를 자기 자신하고 더하려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 a라는 점하고 더하려면 a하고 b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a점이 b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면 그 직선이 어떻게 될것 같아요? 결국 b하고 점점 가까워져서 포개져 버리면은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직선이. 소위 접선이라고 하는 거, 이 곡선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직선, 그걸 접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b를 자신하고 도한 거는 여기서 b에다가 접선을 그린 다음에 그 직선하고 또 타원 곡선하고 만나는 점을 구하고, 그 점을 x축으로 관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k 다시라고 되있는데 요점이 뭔가 하면 b 더하기 b를 구한 거예요 무슨이지알겠죠 그러면은 그 점에다가 이번에는 a를 더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a 더하기 k 다시를 할 건데 그러려면은 a하고 k 다시를 지나는 점을 구하고, 아 그러면 요 g라는 점이 다시 나와 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g를 다시 뭐 반사를 안 해도 이미 반사되어 있는데 이거를 x축으로 반사하면 g 가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다른 작업이죠. 아까는 a 더하기 b를 먼저 더해가지고 요점이 생겼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b에다가 다시 더하면은 이 g점을 만나가지고 g 점이 생겼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b에다가 접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요점이 생기고 그래서 b 더하기 b가 거기다가 a를 더하려고 그러니까 이 g점이 또 생겨고 그걸 반사해서 g 가또 생겼잖아요. 상당히 다른 작업인데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실을 보였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a 더하기 b에다가 b를 더한 거하고 b 더하기 b를 먼저 한 다음에 거기하고 여기다가 a를 더한 거. 이거 두 개가 같은 값을 준다는 거 보였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강의 중에 잠깐 복돕했었지만 은 이걸 합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a 더하기 b에다가 c를 더한 거하고 a를 b 더하기 c에다가 더한 거하고 이게 항상 파타져요요 다원곡선 연산을 할때 근데 그 상당히 까다로운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선들두뭐 굉장히 다르게 그리는 것 같은데 결국 결과점이 같다는 사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 평면기하학, 소위 사형기하학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보여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증명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건가 하면, 결합법칙, 타원곡선, 연산의 결합법칙이 항상 성립한다. 기하학적으로 정의한 연산이, 그게 타원곡선 기초 이론에서 상당히 어려운 사실 중 하나입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제가 버츠와스니어턴다의 추측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깐 복습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강의 중에 얘기를 했었죠. 앵간 <laughs> 모델의 정리라고 그러는데 타원곡선이 있으면은 유리해가 무한히 많을 수도 있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를 통해서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경우에 계속 이런 해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종류의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모델의 정리인데,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항상 유한계 해만 찾고 나서 걔네들을 가지고 계속 연산을 하면은 모든 유리해집합이 다 묘사된다. 다 포착된다. 그게 모델의 정리예요. 그러니까 유한계 해에 의해서 모든 유리해가 다 생성될 수 있다. 그 예로. 요 방정식의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한 해 3,5를 찾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3,5에 거듭 연산만 하면 3,5 더하기 3,5 더하기 3,5 사실은 마이너스도 취해지는데 마이너스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여구안이 사실은 5,3,-5가 되는데 걔네들을 계속 더하기만 하면 은 모든 유리수해가 다 나타나요 언젠가.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실인데 그러니까 유리수열이 막 마구잡이로 있을 것 같은데 체계적으로 요 하나를 가지고 다 생성할 수 있다는 뜻이 모델의 정. 이 경우에는 이 모델의 정리는 이게 일반적으로도 성립한다. 다원곡선의 유리 집합은 해 유한 개만 가지고 나머지가 다 생성된다는 그런 상당히 희한한 정리거든요. 또 하나의 예가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강의 중에 좀 빨리 설명드렸지만 디오파이테스 방정식의 경우에는 우리가 찾은 간단한 두 개, 영 카마육하고 일 카마육, 이거 두 개를 적당히 배합하면 그러니까 뭐영 카마육의 두배 그러니까 자기 자신하고도 한거 더하기 삼곱하기 일 카마육 그러니까 일 카마육 더하기 일 카마육 더하기 일 카마육 이런 것들을 배합하면은 또 모든 유리수해가 생성된다. 그게 또 모델을 정리에 특별한. 다르거든요. 이건 약간 더 생성 요소가 더 많이 필요한데 이 방정식 같으면우 유리수회가 1, -1, -6과 3 그다음에 -7/4, 8/5 이거 세 개가 있는데 이세 개를 가지고 또막 연산을 해 나가면은 모든 유리수가 다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 유한 계의 생성 요소가 몇개 필요할지 지금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추측의 대상이에요 정말로 모든 다항 곡선을 다 생각할 때 생성 요소의 개수가 굉장히 무한히 많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도 이게 사실 안 알려진 사실중 이게 그러니까 점점 많아질 수 있는 다항 곡선을 바꿔나가면서 주어진 다항 곡선에 대해서는 유한계지만 근데 이 어려움이 뭔가 하면 은다항 곡선 하나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y 제곱은 x 삼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주어졌을 때 모든 유리수점을 생성하는 생성 요소들을 찾을 수 있느냐 이게 분명치가 않아. 요 그러니까 생성 요소만 찾으면은 사실 모든 유리수점을 다 찾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걔네들 연산하면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체계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다 아니까. 그런데 그 유한계의 생성 요소를 찾는 방법이 아직까지 분명치 않고 그 생성 요소를 찾는 알고리즘이. 그어치와 스민턴다의 추측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정서론의 문제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고 그치만 수천 년더 걸리지도 모르는 종류의 어려운 문제인데 그리고 중요한 문제인데 다시 뭔가 하면 은이 추측이 얘기하는 거는 타원 곡선 y자 부분 x3승 더하기 ax 더하기 b 방정식이 하나 주어지면 은그 생성 요소들다 찾아주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문제예요 이 추측이라는 것이 추측이다 문제다 제가 막 헷갈리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말을 약간 더 설명을 해야지 될것 같은데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 사실인데 어렵다기보다도 조금 묘한 사실이라서 설명이 쉽지가 않은데요 이게 알고 상상 요소들을 찾는 알고리즘이 없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실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례들에 대해서도 제가 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찾았거든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생성 요소들을 찾으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타원곡선을 적당히 입력을 해야지 되는데, 이거는 이게 y 제곱은 x 3승 빼기 이라는 타원곡선을 어떻게 입력을 하냐면 뭐 이런, 그러니까 요 계수들을 갖다 여기다가 적어주어서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더 e 젠스라는 명령을 실행하면은. 생성 요소를 찾아줘요. 우리가 아까 이미 얘기한 생성 요소가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3, 카요두첫 번째 첫두 작품만 보면은 되는데 세 번째 작품은 약간 다른 표기법에 의해서 지금 사용하는 거지만은. 그데 다른 뭐 어, 타원곡선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예들들 자면 우리가 여기서 본 사례 y 제곱은 x 3승 빼기 x 더하기 오 그거였는데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죠. 여기 이제 그 x 남승 빽이 ex 빽이 o였던 거예요. 더하기 더하기 o였었죠. 타원곡선이거든요. 그래서 생성 요소를 찾으라고 하면 여기 찾재 마이너스 c 일 일, 얘네 두 개가 생성 요소가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타원곡선상의 모든 유리수에는 얘네 두 개를 가지고 타원곡선 연산을 적당히 하면 다생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데 조금 아까 그 생성 요소를 찾는 알고리즘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머신을 든다의 특출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의 주제라고 그 알고리즘이. 근데 지금 막 알고리즘 돌리고 있잖아요. 뭘까요? 이게 이게 상세 이상한 사실인데 이미 알고리즘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알고리즘이 작업을 끝낸다는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끝내고 어떤 때는 안 끝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상한 사실인데 그런데 버즈 스이턴 다이어 추측이 맞으면은 이 알고리즘은 항상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버즈 스이턴 다이어를 민, 추측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실행해 보는 거예요 주어진 알고리즘 그래서 해본 결과 지금까지 우리 막 굉장히 많은 수학자들이 이 알고리즘을 사용했는데 지금까지 안끝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버치와 스니튼 다의 추측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근거가 모아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버치, 스니튼의 추측이 예측하는 바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항상 끝난다는 거였는데 지금까지 수천만 번 해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런데 항상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추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근거를 가지고 있고 보통 프로그램 돌리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경우에 유리소 점들을 다 찾을 수있는데다음 곡선이 는그러니까 무슨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는다찾았는요그럼에도그구하에 원칙적으로 알고리즘이 끝그는지안는지끝난다는사다을증는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그걸증명하는 것이 는그 다음에는 그다음에다그다서 예, 제가 그 알고리즘이 뭔지 설명은 안 드렸었는데 이미 프로그램 안에 복잡하게 꿰어져 있다가 있어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건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 알고리즘이 끝난다는 것을 증명해야지 된다. 그게 클레이 수학 연구소에서 100만 불 상금을 걸어 놓은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수학자들도 이 설명은 좀 어려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어려워하는 것은 당연한데 저도 설명하려면 막군서수설하고 있잖아요, 어려워서. 그래서 예, 설명하는 게잘 됐을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이제 강의 들으시고 이 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